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어서 그 왕으로 의로 충만한 또한 그 왕을 아는 왕을 따르는 방백들로 공평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 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의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몸된 그 거룩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지도자들, 뭐 목사나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 정말 신앙을 믿음을 예수에게 둔 그 사람들로 그 방백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겠다.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배하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임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빛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또한 사람 관계가 또한 이렇게 죄가 드러나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치욕을, 수치를 아니면 질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가 왕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겸손히 바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세워 모일 수 있는 교회 그 예수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 되어짐을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와 공평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들은 사모해야 될 것이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